안녕하세요. 고향남 목공입니다. 오늘은 여행 3일차 전남 해남 땅끝만에 왔습니다. 어제까지 진도 팽목항하고 이런 데서 일해가지고 어제 1박을 하고 이렇게 후딱 넘어왔습니다. 후딱 넘어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유람선. 여기 지금 크게 확대를 해서 그런데 정인지를 해가지고 보내보겠습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조금 발음이 조금 흐트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밑에 아래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이면 바다에 한번 뛰어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쪽에 멀리 있습니까? 쭉 한번 바다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땡겨 볼까요? 땡겨 가지고 여기는 지금 전망대라 가지고 조금 요 전망대 위에서 이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3.5배를 안지니까 당겼기 때문에 조금 다소 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요거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아니십니까? 예, 멀리까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조금 전에 끼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지는데 또 이제 지금 멀리서는 끼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해남 땅끝마을 전망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희들 이번 여름에 즐거운 여행이 여기에 오늘 내일 저쪽에 대륜산에 있습니까? 대륜산에 올라가가지고 대륜산 대흥사에 아마 갈 예정이에요. 거기에 맞추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아무쪼록 여름 날씨에 건강하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나중에 내려갈 때는 문을 타고 내려갈 때는 제가 잠깐 그렇게 했는데 영상을 아마 찍기는 많았거든.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찍기는 많았고 오늘 여기 전망대에서만 잠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구경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멋집니다. 한번 꼭 오셔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모노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저쪽에 섬 쪽으로 보면은 낙조가 있으니까 멋있게 된답니다. 멋있게 들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구경은 감상을 하지 못하고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조금 후에는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있습니까? 요거 구경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 배를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그죠? 여기 올라올 적에도 바다가 정말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면서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도 그러고 정말 아름다워 가지고 꼭 한번 와서 구경해보세요. 양식장입니다. 여기는 양식장이고 아래쪽에도 양식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여기 최대치 다 당기는데 더 이상 당기지질 않습니다. 당기지지는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바지 이제 여름 휴가지 그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니겠습니까? 보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전남 그 해남 땅끝마을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늘 제가 잠깐 대흥사에 올라가서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오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